자, 이제 14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을 파놓고 쏙 빠지게 해놓고는 문제낸 겁니다. 일단 조세 귀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조세 귀착. 조세 귀착은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얘가 선택의 폭이 더 크다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큰 쪽이 부담을 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수요자가 덜 부담이죠. 반대면은 이제 공급자가 덜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이거는 15번의 2번 지문에 조세 귀착은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죠. 이렇게. 상대적 탄력도라는 게 뭐예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고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수탄이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얘가 공탄이 1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상대적인 것만 봐가지고는 그 절대적인 크기를 알 수가 없다고요. 맞죠? 맞잖아요. 얘가 0.5, 0.2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5,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5, 2가 되면 둘 다 탄력적인데 얘가 더 탄력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탄력적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14번의 2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어떻다 돼 있어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했죠? 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탄이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수탄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다음, 공탄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탄의 크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름 누가 더 부담하는지 덜 부담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상대가 없는데 수요밖에 없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적 탄력성을 아느냐고. 상대적 탄력도에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어떡할 건데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그래서 반드시 수요 공급의 이 조세기착에서는 둘이 같이 나와요. 더라는 표현이 있거나 이런 여기 더가 있으면 달라요. 더가 있으면 다르다고. 그때는 이제 공급이 나와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고 이렇게. 그냥 탄력적이라는 거는 얘는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냥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게 다르죠. 어떤 집에 막내가 제일 크대요. 키가. 그럼 키가 얼마나 될까요? 키가 제일 큰데 160이래요. 그거 가지고는 그 절대적인 크기는 알 수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 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크기 가지고 상대적인 걸 또 알 수 없어요. 그 집에서 막내가 키가 190이래요. 그럼 제일 클까요? 그건 모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앞에 그 6번의 2번 지문이었나요? 6번의 2번 지문에 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6번의 2번 지문을 이렇게 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하시키면 가격 인하시키면 그러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왜요? 수탄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은
판매 수입 얘기할 때는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얘기할 때는 수탄의 크기를 알아야 돼. 이 크기가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다고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말 가지고는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총 수입, 판매 수입에서는 반드시 수탄의 크기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요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공탄 필요 없어요. 판매 수입 얘기 나올 때는 수탄만 있으면 돼요. 아셨어요? 맞잖아요. 지금 수탄만 이게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공탄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공탄이 없다고요. 네. 어려우면 패스. 어려우면 패스. 다음에 그 1번 지문은 뭐예요? 13번 1번 지문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나요? 임대인이 전액 부담, 임대인이. 임대인이 전액 부담. 자, 이럴 때는 수요를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공탄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수요를 안 봐도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수탄이 완전 탄력적일 때. 이럴 때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상대를 몰라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럴 때는 관계없죠. 다음에 3번이 어려워. 3번이 조세 부과 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이거는 공급 곡선뿐만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똑같아요. 수요 곡선이 들어가든 공급 곡선이 들어가든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를 부과한 만큼 공급자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조세가 부과된 크기는 위로 올라간 크기예요. 조세가 부과된 크기는 위로 올라간 크기. 요게 이제 조세가 부과된 크기예요. 요만큼이. 근데 가격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그 소리는 공급자가 돈은 조금만 더 받는데 세금은 이만큼 내야 돼. 이만큼. 그러면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올려받기는 조금밖에 올려받지 못했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니까 요 아랫부분이 공급자가 부담한 거고 요 윗부분이 수요자가 부담한 거예요. 수요자가 돈 더 낸 만큼. 맞나요? 자,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도 가격 올라가니까 수요량을 줄이고요. 공급자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후 공급을 줄여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었죠. 자, 그럼 원래 이게 100개만큼 생산돼서 소비되던 재화예요. 예를 들어 빵이라고 생각해서 빵. 빵 시장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조세를 부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세를 부과해서 한 개 먹을 때마다 1,000원짜리 한 개 먹을 때마다 이제 세금을 100원씩 내라 이렇게. 예,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매기면 예, 이런 식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뭐 천, 뭐 20, 30원 이렇게 올라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원 세금 내면 한 뭐 900, 20, 3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이 줄잖아요. 예를 들어 90개 이렇게 줄었어요. 자, 근데 시장의 자원 배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원 배분. 그러면서 밀가루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밀가루라는 자원을 빵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국수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 생산되도록 하는 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국수 만드는 공장에 밀가루 얼마 보내라, 빵 만드는 공장에 얼마 보내라, 그럼 그걸로 그냥 그 다음 연도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이게 수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안다 그래요? 만약에 빵이 모자라고,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빵 공장에서는 빵이 모자랄 수 있고요. 예, 국수 공장에서는 국수가 남아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자원을 잘못 보내가지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빵이 부족하게 되면은 빵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수가 남아 돌게 되면은 국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빵 만드는 집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밀가루를 주문할 거고요. 예, 국수 만드는 데서는 돈이 안 되니까 밀가루를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먼저 밀가루가 가게 돼 있어요. 빵 만드는 대로 먼저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큼만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게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었잖아요. 지금 이게 흰 요점이. 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요 상태가. 정부가 개입하기 전 요 상태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그 상태란 얘기요. 사람들이 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게 빵을 원하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게 100개예요. 100개.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빵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이 10명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의 왜곡이요. 하고 싶은 거 이제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원배분 왜곡이에요. 누가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이때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왜곡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더 완만해봐요. 수요곡선이. 더 완만하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더 많이 줄죠. 완만하다는 게 더 수량 변화가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수량이 더 많이 줄죠. 이러면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덜 하겠죠. 맞나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여전히 100명이 생산돼서 소비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이는 수요곡선이든 공급곡선이든 관계가 없어요. 되셨나요?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어차피 공급곡선도 수직이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거래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거래량 변화가 없는 게 자원배분 왜곡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수요곡선이든 공급곡선이든 관계없이 얘네들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적다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난이도 높죠.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인가? 한 번인가인가?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정답 지문으로 넣은 거예요. 아마 한 번인가 정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공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이해를 그나마 약간 쉽게 하려고 약간 제가 각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다음에 그 4번 지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공탄이 수탄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공탄이 더 탄력적이잖아요. 공탄이 수탄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럼 누가 덜 부담? 얘가 덜 부담.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조세 부과는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말도 안 되죠.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도 감소하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다 감소죠.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만 예외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만 예외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다음에 15번은 15번도 조금 중요도가 낮은 게 이게 정답 질문이 됐어요.
1번이 중요도가 좀 낮은데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4번, 15번은 틀려도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5번은 1번인데요. 이거는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자, 이거 지역지구제 시행할 때마다 이거 그랬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역에 뒤죽박죽이던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윤을 얻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윤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돈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어디까지 증가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요. 여기까지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최초 가격 수준과 같은 수준까지 증가하느냐, 더 높은 곳에서 멈추느냐 하는 것은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증가 산업이냐, 감소 산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다 되어 있어요. 일정하다면 되어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 가격 수준에서의 말이에요. 이때 생산 단가와 이때 생산 단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했죠. 이렇게 원래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2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의 자원 배분을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도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도 공공임대주택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라 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옆 동네, 내가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옆 동네. 예?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자격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살던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빈집들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빈집들 늘어나면은 이쪽으로 갖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빈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적 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혜택을 봐요. 임대료가 싸지기 때문에 빈집들 늘어나니까. 빈집들 늘어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5번은 4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목표가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은 요구 수익률 요거 관련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되어 있대요. 연 3%. 자, 이 소리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몇 프로는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3%가 지금 그 3%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금융론 관점에서는 명목 세상이라 그랬어요. 실질 세상이라 그랬어요. 금융론 입장에서는 명목 세상이라 그랬어요. 명목.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율을 더한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연 3%다 할 때 그 3%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뿐만이 아니라 인플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에서의 연 3%의 의미는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3%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시장 정기예금 금리가 뭐 2%도 안 된다 할 때 그 2% 안 되는 게 예, 거기에 뭐까지 반영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까지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2%예요. 예를 들어 2%인데 정기예금 금리가 2%인데 만약에 지난 1년간 인플레가 3%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기예금 금리가 2%인데 인플레가 3% 발생해버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명목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실질 금리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은행에 들면서 예, 돈 지금 100만 원 맡길 테니까 1년 뒤에 99만 원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다들 지금 줘세요 지금. 아니 지금 100만 원 맡기면서 1년 뒤에 99만 원 주세요 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100만 원 맡기면서 1년 뒤에 102만 원 주세요 이러건 돼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가 될 수 있다고. 인플레가 3%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관찰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관찰해요. 명목 이자율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본 이자율이 3%다 이 소리는 이거 두 개 합쳐서 3%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르기 인플레라 말 안 한다고. 이 문제에서도.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자본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3%로 결정돼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를 더 요구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더 위험스럽고 황금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4%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프로는 돼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예, 7%는 돼야 만족한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에서의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만족하는데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소득 이득률하고 자본 이득률의 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에서 항상 두 가지 이거. 시세 차익 얻는 거 하고 임대료 수입 얻는 거 하고. 맞나요? 이거 두 개 합쳐서 몇 프로는 돼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7%는 돼야 된다고. 번거롭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하니까. 근데 자, 그 다음 문장이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자,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에요. 뭐가 2%씩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본 이득률이 2%씩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에 임대료 연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서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자액 대비 순 운영 수입 비율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득 이득률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에서는 매년 몇 퍼센트 이상 나와야 돼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에서 총 7%는 돼야 되는데 시세 차익에서 2%가 남겨지니까 매년 얻는 임대료 수입에서 몇 프로씩은 남겨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5%는 남겨야 된다고. 최소한 이걸 묻는 거라. 이거를 임대료 연수익률이 뭐라고요? 임대료 연수익률이 요거라고. 요거 임대료 연수익률이 소득이득률. 임대료 수입이 소득이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더 친절하게도 괄호 속에 또 순운영수입이 투자액 대비 순운영수입 비율 이렇게 해놨잖아요. 소득이득률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도요 시중에 모의고사 보면은 이것도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요구수익률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정답은 5%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론적으로 틀린 질문하고 틀린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은 7%죠. 여기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7%고 소득이득률이 몇 프로 돼야 되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요구수익률은 이렇게 묻고 대답은 5% 이렇게.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잘못 묻고 대답하는 사람도 잘못 대답하고 근데 서로는 의사소통이 돼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야, 강아지 얼마냐? 그럼, 강아지 10만 원이요. 그래서 고양이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지금 이게 그 이론적으로 틀린 문제 그렇다니까. 정말 그 정말 블랙 코미디가 많아요. 블랙 코미디가. 예, 이거 해설 단걸 봤어요. 어떤 카페에. 자원배분 왜곡. 자원배분 왜곡 어디 있죠? 자원배분 왜곡 이런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거든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누가 대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 형평성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 자원배분 왜곡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해설을 한 거예요. 안 맞는 해설을. 근데 그 질문한 수험생이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완전 블랙 코미디예요. 그게 예, 완전히 안 맞는 해설을 했는데 그걸 이해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16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17번은 위험과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가 큰 투자 아닐수록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이게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며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수익률이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주관적으로 본 수익률이 객관적 수익률보다 작다면 주관적으로 본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고요. 객관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면 채택하죠.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나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8번에 5번에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 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작다.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 계수는 클수록 위험이 커야 되겠죠. 위험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큰데 위험이 작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5번이 틀렸습니다. 예, 이건 변이계수 개념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18번은 1번 지문은 조금은 이제 어렵죠. 근데 이런 지문은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 방향 및 변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관계수가 활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인데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죠. 이게 두 투자 안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 상관계수는 플러스로 나타나요. 플러스.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움직이는 정도와 얘가 움직이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도는 아니라면 예를 들어 상관계수가 0.3 뭐 또는 0.4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근데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이게 얘가 올라가는 만큼 얘도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는 만큼 얘도 떨어지고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그때는 상관계수가 1이 돼요. 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변화의 정도가 똑같은 정도가 강하면은 1에 가깝고요. 약할수록 0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0.2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0.3.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것 완벽하게 벌충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벌충하는 정도로 반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강한 정도가 반대 방향으로 강하면 마이너스 1, 같은 방향으로 강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눈 감고 표정은 영혼이 없고 이렇게 딴 데 갔다 오고 다 보여요.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다음에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예, 맞죠? 예, 다음에 3번에, 5번에 예, 평균 분산 원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아까 그 18, 17번에 5번에 나온 변이 계수죠. 예, 변이 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뭐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럴 때 이게 앞에 있는 게 분모, 이게 분자 이렇게.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19번은 예, 역전 화폐 시간 가치 계수와 관련되는 거죠. 예, 자신의 주택을 담보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연금 저당으로 생활 자금을 대출받고 잔다. 만약 10년 후 예상되는 주택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부액이 3억 원이에요. 10년 후에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네요. 이 역저당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주택을 팔았을 때 환가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한 후에 실제로 생활자금 대출받는 거는 언제 대출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출받는 거죠. 이거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감채임계수죠. 감채임계수. 미래 돈을 쪼개면은 감채임계수.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채임계수인데 기간이 120개월이죠. 매월이라고 했어요. 매월. 그리고 이자는 연 12%인데 월 1%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잘못 냈어요. 감채임계수 이렇게 해야 돼요. 감채임계수 12% 10년도 거기 써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2% 10년 하면 틀린다고요. 그게 매월이라 그랬죠. 매월이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120번이잖아요. 그리고 월이니까 월이자를 쳐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내년에는 숫자를 바꿔야 돼요. 그것도 하나 바꿔야 돼. 감채임계수 두 개를 넣어서 하나는 12% 10년 넣고 하나는 1% 120개월 넣고. 아시겠죠? 예. 예? 아니요. 내년에 하면 안 되죠. 내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예, 다음에 그래서 3번이 4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20번은 이거 푸는 거예요. 많은 거요. 예, 이거는 푸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계산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전부 다 비율로 줬죠. 비율로 준 거는 아주 간단해요. 예, 이게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데 얘네들을 다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유효 임대면적 85%니까 3000제곱미터 곱하기 0.85예요. 예, 이만큼만 임대할 수 있고요.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5000원이잖아요. 5000원. 그죠? 예, 여기 이제 가능총소득이에요. 유효는 뭘 반영을 해야 돼요? 유효는 공실을 반영해야죠. 공실이 10%잖아요. 그러면 여기 3000 곱하기 0.85 곱하기 5000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0.9를 해야죠. 10%를 뺀다는 얘기는 90%를 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 다시 이렇게 계산한 값에다가 뭐까지 반영해야 돼요? 영업경비까지 반영해야 되죠. 경비 40%를 빼라는 얘기는 곱하기 0.6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부채 상환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순영업소득까지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00 곱하기 0.85 곱하기 5000 곱하기 0.9 곱하기 0.6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예, 비율로만 준 거는 예,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 계산해서 뺄셈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나머지 퍼센트를 예, 곱하기 하는 방법으로. 예, 그게 훨씬 쉽습니다. 예, 다음에 21번은 정답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자칫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이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가 뭐가 되게 해야 되고요. 0.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게 하고요.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는 할인율,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인데, 그 3번 지문인가요? 몇 번 지문이죠? 3번 지문에는 적용되는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 현재 가치는 작아지게 되는데, 이거 맞죠? 네,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같게 되는 할인, 이렇게 돼야 되죠. 수년가가 0이 되게 해야 되고요. 요거는 같게 되게 하는 할인율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그 2번은 내부수익률법은 복수의 해가 산정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내부수익률법의 단점인데, 이 경우에는 그 투자안은 투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의 해라는 거는 내부수익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이상. 하나는 0.1, 하나는 0.2. 같은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구수익률이 0.15인 경우에 얘를 믿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얘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하다면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좋아요? 후기에 많은 게 좋아요? 현금 유입은 초기에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낮다. 맞는 말이죠.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내부 수익률이 낮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22번 비율 분석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식 묻는 거죠. 공식. 1번의 총자산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안 되죠. 총자산회전율 총자 나왔잖아요. 총자. 총자가 나온 거는 총이 다 나와야 되죠. 총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눠야 돼요. 원래는 총소득을 뭐로 나눠야 돼요? 총투자액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과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부동산 가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총투자액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매물이 10억에 나와 있다면 그 10억이 바로 부동산 가격 아닌가요?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무슨 투자액이요? 총투자액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총투자액이에요. 됐죠? 다음에 2번은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유효총소득으로 나누죠. 조금 전에 몇 번에 이거 20번에서도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조소득의 40% 했잖아요. 이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근데 물론 생략은 할 수 있어요. 유효총소득 기준하는데 유효는 생략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 나타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로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1보다 적다는 얘기가. 4번은 이거 1일 모의고사 이렇게 드릴 때 매주 드릴 때 거기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면 훨씬 클까요? 이게 한 3 정도면 훨씬 커요. 3 정도면.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3천, 이게 1000 이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세전이 2천이죠. 전체 돈이 3천 벌었는데 은행한테는 얼마 주고? 1000 주고 자기한테는 2000 떨어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더 많이 떨어졌죠. 은행한테 더 적게 떨어졌고. 근데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죠. 남의 돈이 많이 사용됐는데 걔한테는 1000밖에 안 가고요. 나는 별로 투자 안 했는데 나한테는 2000 떨어지죠. 이 소리는 지렛대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23번은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올해도 약간은 신경 쓰여요. 예,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 정부에서 내년도 DTI를 규제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규제하겠다. 예, 지금 이게 DTI를 규제하는 거예요. 예, DTI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쉬워요. 공식을 외우면 아주 쉬워요. 예, 이게 DTI 기준.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요. 요거는 연소득 곱하기 DTI 하면 이게 뭔 뜻이에요?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DTI가 40%다. 그러면 6천 곱하기 0.4. 그러면 2,400이죠. 그 2,400만 원이 1년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예요. 1년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2,4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2,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출받을 수 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 갚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훨씬 그 큰 금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그 훨씬 큰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당 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 원에 DTI가 40%죠. 저당 상수가 8%죠. 그럼 어떻게 해요? 3만만이에요. 3만만. 3억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이게 뭐예요? 이게 저당 상수죠. 이게 대부액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382, 24, 2400 되죠? 예, 부채 서비스.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 나오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를 저당 상수로 나누면은 바로 대부액이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대부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 이렇게.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이렇게 비틀어서 내요. 기존 대출이 1억이 있다. 이럴 때 추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3억에서 1억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2억을 대출 받았었다. 이런 식으로 비틀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이 800이 있어요. 이걸 지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800 빼야 돼요. 여기서 6000 곱하기 0.4 빼기 800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부채 서비스 한도가 얼만데? 2400인데 이미 기존 대출에 따른 부채 서비스를 이미 800씩 지불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여지는 추가적인 여부는 1600밖에 없어요. 그 1600을 0.08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2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튼다고요. 비트는 게 대출 가능 금액을 다 계산해 놓고 거기서 빼게 하든가 아니면은 부채 서비스, 기존의 대출에 따른 부채 서비스를 줘놓고 이 사람의 한도에서 기존의 부채 서비스를 빼서 남은 한도로 저당 상수로 나눠서 계산하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비틀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패스. 됐나요?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것도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에서는 이건 다 실수로 틀립니다. 이 원금, 원리금 그거 하나 놓치면 이제 틀리는 거죠. 1번의 정답이에요. 1번이 저당 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죠.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원금 상환 규모는 점점 증가하죠. 2번 지문은 요거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는 거. 요거 묻고 있는 거 요거.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최정식 상환보다는 초기에 자금 해소가 어떻다. 초기에 자금 해소가 빠르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놈하고 요놈 비교하는 거잖아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저 최정식보다는 더 많이 갚으니까 자금 해소가 더 빠른 거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은 점증이네요. 점증 상환 대출은 보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길면 점점 부담되겠죠. 길면 점점 부담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어떤 경우에 썼는가 하면 제가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최정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음에 이자 부담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 남기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거 많이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알았다면 저도 했을 건데 저는 정말로 대출을 받으면 처음서부터 원리금을 다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 거지. 이자만 갚는 것도 많았는데 이것도 있었다면 이자보다도 덜 갚는 것도 있었어요. 시세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요즘처럼 그런 규제도 별로 없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냥 책만 보고 있다고 본다고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 돈으로 그 팔리지도 않는 시골 땅 지금도 안 팔리는 그런 땅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놨으면 그죠? 아 그런가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최정식은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25번은 저당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 저당 유동화 개념을 아는 사람이면 2번을 쉽게 체크를 해내야 돼요. 저당 유동화는 돈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당 유동화는 현금화하는 거예요. 왜 현금화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많은 재원이라면 굳이 뭘 하겠냐고 할 필요가 없지.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 수요자가 아니에요. 2번 지문이 아니 틀린 게 바뀌어 있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번은 그 이 도표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투자자가 여기 있잖아요. 투자자는 1차 저당 시장은 여기잖아요. 이건 관계 직접 관계 없죠. 얘네들 여기 참여하니 2차 시장에 참여하니까. 다음에 3번에 저당 유동화란 주택 저당 채권 또는 저당권을 증권의 형태로 자본 시장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결국 유동화는 이 증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다음에 4번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얘네들 유동성 위험이 줄죠? 또는 이제 유동성은 커지는 거고요. 유동성은 커지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 적어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빼더라도요. 좀 아까 22번 같이 어려운 거 빼더라도 웬만한 건 다 맞춰야 돼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번 문제. 예, 다음에 26번은 주택금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자 이거 보면 연상이 뭐가 돼야 돼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게 연상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연상이 돼요. 이게 변동금리는 예금금리에 따라 뭐를 바꾸는 거예요. 대출금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요 마진을 먹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일정한 한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적어지겠죠. 예,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뭐 위험이 커지겠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적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다계층 저당 증권 CMO입니다. CMO는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얘가 먼저 원리금을 지불받고 그 다음에 얘가 받고 만기가 긴 순서대로 짧은 것에서 긴 순서대로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받죠. 그러니까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우선권이 있는 게 신용등급이 높은 거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저당 설정할 때 1저당, 2저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저당권자가 우선권 있죠. 다음이 2저당과 똑같아요. 그 몇 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던 그 은퇴한 사람들, 노인들 엄청 손해봤잖아요. 그 후순위채가 의미가 뭐예요? 후순위채가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난 뒤라야만 후순위 채권자가 권리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이 높은 거죠, 후순위채는. 예, 다음에 자 그렇고요. 다음에 3번에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고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의 발행자는 했어요. 이게 MBB죠. MBB 발행자. 이런 경우에는 발행자가 모두 다 권리와 위험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위험,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맞죠? 예, 짧다는 주기가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여기 MBB고요. 요거와 예, 주택저당증권 이 MBS죠. 요거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MBB는 MBS의 일종인데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7번만 하고 좀 쉴까요? 예, 2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정답 잘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나요?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찾으셨어요? 5번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위탁이 아니고 다른 게 정답이에요. 예, 또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틀린 거예요? 등록이 틀린 거예요? 위탁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자산관리회사가 틀린 거예요. 지금 둘째 줄에 자문 및 평가죠. 자 이거 예상 문제집 풀 때 제가 이걸 따로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사실은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산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산 관리 회사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자산 관리 회사는 위탁 관리 회사와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는 명목형이죠. 얘네들은 명목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 못 해요. 그 투자 운용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역할과 똑같아요. 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하는 거예요. 됐죠? 다만 이제 위탁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위탁에 의해서.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답만 맞으면 되죠 뭐. 근데 그게 실전에서 그래야 돼요. 자 이제 28번부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